주부님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세제 남용하는 버릇을 싹 고친 투박한 매력인 가장 합리적인 삶은 것과 동일한 효과. 캠핑 많이 다니시는 분들 식탁이 좀 밋밋하거나 좀 지저분할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미입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제가 주부가 된 지 3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살림템 추천을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다 써보고 너무너무 좋았던 것들로만 알짜배기로 모았거든요. 초보 살림러들이나 자취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켓 올슨의 빨아 쓰는 행주입니다. 너무너무 예쁜 체크 패턴의 세 가지 컬러 구성의 빨아 쓰는 행주입니다. 조직이 꽤나 탄탄해서 여러 번 빨아 쓸 수 있는 다회용 행주예요. 저는 평소에 천 행주도 쓰고 있긴 한데 정작 도마를 닦거나 요리 도중에 칼을 닦는다든지 물기 묻은 접시 이런 입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을 닦을 때 천 행주를 아무리 뭐 빨고 삶아도 좀 비위생적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이 빨아 쓰는 행주를 대신 사용하고요. 감성 브이로그나 인스타그램용 감성 음식 사진 같은 거 촬영할 때 식탁이 좀 밋밋하거나 좀 지저분할 때 이거 한 장 깔아서 사진 찍으면 전혀 주방의 무드를 해치지 않고 너무너무 예쁘게 촬영본을 담을 수 있어요. 행주로도 사용하고 키친 크로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트의 캡슐 세제입니다. 제가 5마리 강아지의 개집사예요. 대부분의 개집사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애견 용품이랑 세탁 기를 공유해서 빨거든요. 그래서 세탁할 때 신경이 엄청 쓰이거든요. 세제 고를 때도 딥클린이라고 적힌 세제를 아주 그냥 때려 붓고 세제 남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비트 캡슐 세제를 쓰고부터는 세제 남용하는 버릇을 싹 고쳤습니다. 그리고 세제 계량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도 좋고 간편하게 한 알 세탁기에 넣고 빨면 되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그리고 종종 캡슐 세제 필름 잔여물이 남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비트 캡슐 세제는 찬물에서도 잘 녹는 수용성 필름을 사용해서 잔여물 남을 걱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비트 하면 때가 쏙 비트하고 CM송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정도로 1991년부터 30여 년간 아주 역사 깊은 세제 브랜드잖아요. 그만큼 세탁 기술력 하나는 보장됐다고 볼 수 있고 주부분들이 세제 선택할 때 걱정하시는 형광증백제는 물론이고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된 세제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제를 손으로 잡아서 넣잖아요. 이 손에 담는 필름까지도 그 까다롭기로 유명하다는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엑설런트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피부 예민한 아가들 옷부터 알러지지만 우리 남편 옷들까지 온 가족 옷을 이 비트 캡슐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남편 마느리가 알러지가 굉장히 심해요. 환절기에는 환절기 알러지, 미세먼지 알러지, 또 5마리 강아지들을 저희가 키우고 있지만 강아지 알러지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세제 고를 때 제가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 인데 이 비트 캡슐 세제는 눈에 보이는 오염은 당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나 진드기 사체랑 배설물까지 싹 다 제거해주는 기술력을 갖춘 세제라고 해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처럼 이렇게 강아지가 많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세탁을 해도 묘하게 강아지 냄새가 남아있어요. 물론 우리들은 모르지만 강아지 안 키우는 사람들이 와서 맡으면 아 개 냄새가 나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용 이불 같은 거 빨 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 비트 캡슐 세제는 세탁하고 나 나서 그 뭔가 상쾌한 그 티트리 오일 향이 나요. 그래서 저희 집처럼 강아지 키우는 집에 세제로는 너무너무 탁월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네 남편들은 왜 이렇게 검정 옷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세탁 바구니를 딱 보면 죄다 검은 옷이야. 또 검은 옷들은 세탁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색이 발해서 헌옷 되잖아요. 그래서 세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 비트 캡슐 세제는 선명하게 컬러를 지켜내는 탈색 방지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풀한 옷 빨 때 좀 걱정을 덜어줍니다. 근데 뭐니뭐니 해도 세제는 세정력이잖아요. 이렇게 오염된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세정됩니다. 다음으로는 밀레마 스크럽 와우입니다. 이거는 폴란드 수세미인데요. 철수세미 대신에 눌러붙은 음식 제거할 때 너무너무 탁월한 수세미입니다. 철수세미는 음식물 제거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냄비에 흠집을 내잖아요. 근데 이 수세미는 흠집은 없이 음식물만 싹 제거해주는 강도
수가 엄청 높은 수세미예요. 그리고 철수세미의 가장 큰 단점은 조직 사이에 음식물이 끼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고 나면 그거 털어내는데도 일이야. 근데 얘는 음식물 끼임도 없이 사용하고 나서 그냥 세제로 이렇게 빨아서 널어두면 끝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하얗게 일어난 물때 있죠. 아무리 뭐 락스를 쓰고 해도 안 지워지는 그 물때를 얘가 지워줍니다. 이거는 주부님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수세미인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들고 왔습니다.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좋은 수세미여가지고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얘 완전 추천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선생 부엌의 친환경 나무 조리도구 세제입니다. 저는 나무 조리도구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또 비위생적이라고 호불호가 완전히 갈려버리는 조리도구 종류의 하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메탈 조리도구와 냄비가 만났을 때 나는 그 소리와 촉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나무 조리도구를 선호하는 편인데 관리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히 안심하고 조리도구를 사용하고 싶어서 이 세제를 선택했습니다. 100% 미네랄 성분으로 이루어진 세제인데요. 이걸로 나무 조리도구나 도마는 물론이고 과일이나 채소의 농약 성분도 안전하게 제거가 됩니다. 딸기나 포도 같은 과일들은 내가 씻어도 이게 제대로 씻긴 게 맞는가 하고 항상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이 세제를 사용하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미나 행주 삶아서 관리하시는 대신에 이 세제에 담궈두면 삶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간편하죠. 원리가 뭐냐면 이 미네랄이 오염물과 만나면 그 오염물에 이렇게 붙어버린대요. 그래서 붙어서 그 오염물을 함께 씻어내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오래도록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왜 쓰게 됐냐면 거기 사장님께서 이거를 물에 희석해가지고 그냥 바로 마시시더라고요. 아, 이 정도 자신감이면 믿고 써도 되겠다 해서 꾸준히 사용 중입니다. 이 세제에 희석한 물에 나무 조리도구를 담갔다가 꺼내면 그 물이 오염물로 더럽혀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사용할 때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주의사항은 알루미늄이 들어간 메탈 제품에 사용하면 얼룩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양은 냄비 같은 거에 사용하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무 조리도구 사용하고 싶었는데 관리가 힘들어서 피하고 계셨던 분들 이 세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웰두잉 스토어의 니트릴 장갑입니다. 여러분들 요리할 때 위생을 위해서 니트릴 장갑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많이 덤벙대는 편이어가지고 제 손보호를 위해서도 니트릴 장갑을 사용하는 편인데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잖아요. 가격이나 성능을 다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스토어에서 파는 제품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어에서 파는 니트릴 장갑이 컬러가 엄청 다양해요. 핑크색, 보라색, 검정색, 하늘색, 하얀색 등등등등. 저는 주로 핑크색이랑 퍼플을 많이 사용해요. 제가 여자치고 손이 좀 큰 편인데 여기에서 파는 스몰 사이즈가 아주 딱 맞고요. 미디움 사이즈는 약간 헐겁게 맞아요. 라지는 이렇게 헐거울 정도로 아주 크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라면 스몰 사이즈, 좀 넉넉하게 쓰겠다 하면 미디움, 남자분들은 미디움 라지 사이즈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살다의 잘라 쓰는 이지컷 도마입니다. 이렇게 슈르륵 뽑아서 쓰는 일회용 도마예요. 우선 체크 패턴으로 주방의 무드를 전혀 해치지 않는 디자인이고요. 얘도 꽤나 두껍고 탄탄해서 저는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좀 아까워가지고 깨끗이 닦아서 여러 번 사용하거든요. 주로 저는 냄새나는 생선이나 기름기 많은 육류, 특히 김치 썰 때 그냥 도마 위에 놓고 썰어버리면 도마에 아주 그냥 물이 쫙 배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이 도마 쓰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캠핑 많이 다니시는 분들 캠핑 다닐 때 이거 딱 적당하게 뜯어서 가져가면 부피도 완전히 줄일 수 있고 너무너무 간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양도 꽤 많아요. 되게 오래 썼는데 이만큼이나 남아있거든요. 양도 너무 많고 저처럼 기본적으로 나무 도마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 이지컷 도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사용하는 믹싱볼들 추천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믹싱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파사바체 유리볼 추천드릴게요. 이것도 사이즈가 여러 개인데 이거는 대형 사이즈거든요. 되게 두꺼워서 엄청 무거워요. 이렇게 무거운 믹싱볼은 요리할 때 흔들림이 없어서 좋고요. 또 얘가 입이 굉장히 넓어요. 대용량 반죽할 때 콱콱콱콱 섞으면서 요리할 때 너무너무 좋고 베이킹 하시는 분들한테 인기 있는 제품이거든요. 무겁지만 계속 손이 가는 믹싱볼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파리오의 유리볼인데요. 이렇게 3개 세트예요. 근데 얘의 장점은
입이 좀 작긴 하지만 깊어요. 요리할 때 섞을 때 밖으로 튀는 걸 좀 방지해 주거든요. 이 하리오의 유리볼이 또 앞코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얇아서 되게 잘 깨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별로 추천 안 드리고 얘는 되게 두껍거든요. 도톰에서 내구성도 좋고 사이즈가 너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살림 꾸리고 계시는 신혼 살림에 이거 유리볼 하나 세트로 그냥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믹싱볼은 이 소리아나기의 스텐 믹싱볼입니다. 소리아나기는 일본 브랜드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해요. 13, 16, 19, 23, 27cm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일 큰 27cm거든요. 밑바닥이 평평하다기보다 좀 뾰족하다 싶을 정도로 둥글어요. 그래서 반죽 빠르게 돌릴 때 너무너무 좋은 쉐입이고요. 또 스텐이라서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여기에 그냥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 씻을 때 그냥 한 대 때려놓고 헹궈내기에도 좋고 참 일본이 이런 걸 잘 만드는 게 스텐 하나도 촌스럽지 않은 무광의 스텐이에요. 여기 이런 건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쓰는 믹싱볼들 추천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너무너무 유명한 조리도구 브랜드 트라이앵글 아시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 집게. 이 집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트라이앵글의 아주 시그니처 집게인데요. 저도 트라이앵글 제품을 몇 가지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얘만 갖고 왔냐면 너무너무 독특한 뒤집게예요. 얘가 굉장히 얇아서 이렇게 막 구부러져요. 이게 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얇은 전이나 오밀조밀한 요리 부쳐낼 때 부서지지 않고 손쉽게 이렇게 뒤집기에 좋고 또 끝이 거의 칼처럼 날카로워요. 그래서 달걀말이 같은 거 할 때 설거지 줄이려고 뒤집개로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근데 얘로 자르면 아주 예쁘게 잘라집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얇기 때문에 코팅팬에 사용하면 기스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쇠나 철팬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너무너무 가볍고 좋아요. 저는 이거 체리나무 손잡이로 선택했는데 체리나무 말고도 검정색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체리나무가 예뻐서 이걸로 골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츠노야의 볶음 주걱입니다. 되게 독특하게 생긴 주걱이죠. 이거는 후박나무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으로 깎아 만든 핸드메이드 볶음 주걱이에요. 핸드메이드라서 구매하는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르고 좀 거칠고 투박한 매력이 있는 볶음 주걱이에요. 볶음 요리할 때 웍이나 후라이팬에 이렇게 슥슥슥 무심하게 이렇게 볶아내기 좋고 이 주걱은 사용하면 할수록 내 손에 맞게 좀 무언가가 이렇게 깃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볶음 주걱입니다. 제 거는 미디움 사이즈고요. 라지 사이즈도 있는데 라지는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디움을 추천드립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아끼는 볶음 주걱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 주방 칼 타다후사의 만능 나이프입니다. 이것도 일본 제품이고요. 1948년부터 3대째 내려오는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만드는 칼 브랜드고요. 일반적으로 주방 칼은 관리의 유용성을 위해서 스테인리스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얘는 독특하게도 칼날 부분이 철이에요. 철이라서 스테인리스보다 훨씬 날카롭고 예리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단점은 스테인리스 칼 같은 경우에는 대충 물에 씻어서 이렇게 둬도 녹슬지 않는데 얘는 철이라서 꼭 사용하고 나서 물기를 닦아가지고 또 말려둬야 돼요.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바로 녹슬어버려요. 관리가 좀 귀찮긴 하지만 너무 잘 썰려서 이 칼 저는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손잡이는 밤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나무를 가마해서 훈제 상태로 수치되기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서 균이 번식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그런 손잡이래요. 손잡이가 나무라서 요리 중간에 손에 물 묻잖아요. 물 묻은 손으로 잡아도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없고 너무너무 그립감이 좋습니다. 지금 좀 무섭네. 100이면 100 이 칼로 요리를 하는데 자꾸 얘로만 요리를 하게 돼요. 조그만한 거 쓸 때 좀 작은 칼을 쓸만도 한데 얘가 너무 잘 썰리니까 얘만 쓰게 됩니다. 이 타다후사 칼의 종류가 다양한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크기거든요. 근데 단점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저희 언니들이 와서 이 칼 써보고는 이 칼 뭐야 왜 이렇게 잘 들어 할 정도로 정말 정말 잘 썰리는 칼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칼. 다음으로는 암바이 계란말이 팬입니다. 얘는 코팅팬이 아니고 철팬이에요. 근데 보통 철팬은 표면이 매끄럽거든요. 근데 얘는 독특하게 표면에 이렇게 오돌도돌 요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만의 기술로 음식물이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가공을 한 거래요. 철팬이지만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모든 열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디움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건 미디움 사이즈거든요. 라지 사이즈는 좀 정사각형에 좀 크기가 커요. 예쁜 계란말이 하나 만들기에는 요 미디움 사이즈를 추천드리고 무쇠나 철팬
팬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번 이렇게 기름을 흠뻑 먹여놓으면 일반 코팅팬보다 요리가 훨씬 맛있게 되고 들러붙는 것도 없고 기스날 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쇠나 철팬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살짝 녹이 슬었는데 이 녹은 철수세미 같은 걸로 밀어내고 기름 먹여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코팅팬처럼 수명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팬은 제가 평생 두고두고 쓸 것 같아요. 안바이의 계란말이 팬. 이렇게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살림템들을 추천해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제가 이것저것 많이 사용해보고 알짜배기로 모아서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